누군가에겐 절망을 이기는 힘이 되는 따뜻한 밥 한 끼. 기댈 곳 없는 인생의 마지막 안전지대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병원과 같은 치료돼서 회복해서 나가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보람을 얻고 있죠. 밥 속에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도 있고 나눔을 주는 것도 있어요. 먹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인 것 같아요. 힘을 잃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발걸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교회는 어느 시대에서나 희망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희망을 전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섬김이 곧 힘이라고 말하는 교회, 지금부터 찾아가 보겠습니다.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전주은일교회는 일주일에 세 번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날그날 재료를 손질하고 반찬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주방은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식사 인원을 20명 안팎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도시락 배달까지 하면 평균 100여 인분의 분량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너무 고소한데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뭐하고 계신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어르신들 네. 여기 반찬 만들고 있습니다. 아, 반찬이요? 네. 어떤 어르신들? 지금 이 주변에 또 계신 그 장애인들하고 또 혼자 식사하기 어려우신 분들 오셔서 식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같이 와서 식사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코로나지만은 변함없이 혼자 식사하기 어려운 분들 오셨습니다. 이 사역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2000년도 처음 9월부터 시작했는데 네. 뭐 날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사역 하시는데 저도 한번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감사하죠. 2000년부터 시작된 사역. 꼬박 20년이라는 시간이 사역과 함께 익어갔습니다. 국가적인 어려움이 닥칠수록 식사를 대접하는 이 사역만큼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외부적인 어려움이 커질수록 어려운 이웃들의 고통은 그만큼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매번 식사 준비를 거두는 전주은일교회 성도들. 인상적인 어머니를 어머니? 어머니를 알게 됐어요. 네네. 거의 두끼 이상의 양을 주세요. 오늘은 이제 그래서 알아봤는데 집에서는 밥을 드실 수가 없으셔가지고 눈물 나. 그래서 너무나 여기가 천국이라고 표현하세요. 힘들지만 그게 그것만이면 됐잖아요, 사실. 그거는 그래서 감사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밥 한 끼의 소중함을 배우는 인생의 교과서 같은 곳. 봉사자들은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서 자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됐다고 말합니다. 함께하는 이들이 모두 같은 마음이기에 사역 현장은 늘 감사로 가득합니다.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찬밥 남은 걸로 누룽지 만드는 거예요. 누룽지? 네. 아이들 간식이나 이런 걸로. 어르신들 간식이나 네. 아이들 간식으로? 네. 한 끼의 식사를 여기 아니고는 먹을 곳이 없다라고 맞아요. 표현하시고 그다음에 또 여기 안 오면 집에서 찬밥에 김치에 밥을 드신다고 하고 한 끼의 식사가 그들에게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와 이거는 우리의 힘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저분들이 그런 사역을 계속적으로 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재밌어요. 20년 전 박영철 목사가 전주로 내려와 새롭게 출발한 목회. 기도하던 끝에 어르신들을 위한 점심 사역과 아이들을 위한 지역 아동센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농촌교회에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남을 섬김으로써 주는 기쁨이 항상 있기 때문에 뭐 크든 적든 작은 일부터서 이렇게 하던 것이 지금까지 늘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그렇게 해서 좀 이어져 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또 시간과 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
자기와의 갈등이 좀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솔직한 마음으로 다 내려놓고 한번 섬겨보자. 주님을 마음 품고 따라가보자.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해온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 네. 가까운 데 계신 분, 혼자 사시는 분이신데 우리 교회도 나오시고 네. 부사님 아주 나이도 많으시고 매 끼마다 우리가 제가 챙겨드리고 있어요. 혼자도 하시는데 연세 90이 넘으셔서 그래서 챙겨드리고 있죠. 혼자 거처하는 이웃을 위해 차량 운행을 자처하고 있는 박영철 목사. 바라는 건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 모셔다가 이제 그 말씀 한 말씀만 가까운 교회 나가십시오. 성경 읽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제가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차량이 없이는 안 되죠. 주변 환경에 비해 형편없이 낡은 집 한 채. 부사님, 아이고 일하고 계시. 아이고, 아 화장실 지은다고요. 예, 예.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잘 좀 해주십시오. 뭐 금방 할 거예요 이거. 얼마나 산다고요? 하나가 모를 것 같아요. 꼭 데리러 와요. 차 타갖고 데려가고 데려다니고 감사하죠. 참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렇게 좋은 분이 있어 없어. 집은 있어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권사님을 보다 못해 직접 나서게 된 박영철 목사. 식사라도 거르시지 않도록 매일 따뜻한 점심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거 손에 주신 건 뭐예요? 예? 손에 주신 거. 이거? 네. 복지관에 쓰라고 행주, 수세미 행주하고 접심에 깨고 갖고 가. 누구 쓰시라고? 복지관에 주시려고. 복지관에 주시려고 수세미랑 이런 거 챙기신 거예요? 도움을 받고 있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건 뭐라도 나누고 싶다는 권사님. 전주은일교회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이렇게 이미 가족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식사 시간에 맞춰 쉼터 식당으로 도착하는 사람들. 박영철 목사는 언제나 식당 입구에서 들어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맞습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삶이 보상받는 시간. 지독한 가난이 진을 치고 그물처럼 엉킨 인생이었을지라도 이곳에서만큼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밥 한 끼가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 복지를 통해서 하나님 올라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은 것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마다 주어진 삶의 문제를 결국 풀지 못해 인생의 절벽으로 내몰린 사람들. 희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박영철 목사와 교회는 삶의 피난처가 됐습니다. 자, 여기 사모님이랑 모두 목사님이 바로 나는 구세주라고 지금 구세주. 구세주? 네. 어떤 것 때문에? 나한테는 구세주예요. 혼자 산 지가 한 15년 좀 넘는데 누가 이렇게 그냥 밥을 내가 10년 더 사는 것은 요 사모님 목사님 덕이라고 나는 생각할 거예요. 한 번의 식사지만 이 밥 한 끼에 담긴 무조건적인 사랑이 이들의 생명을 이어가게 합니다. 사람들은 색을 좋아하잖아요. 왠지 새것 사고 싶고 또 자랑도 하고 싶지만은 저는 그래요. 이 교회라는 것은 병원과 같은 치료돼서 회복해서 나가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참 소외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와서 치료받고 자기 사명 발견하고 일꾼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공동체인데 많은 분들이 와서 어려운 분들 보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와서 당장은 안 되지만 정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힘을 얻고 사명 발견하고 그래서 그런 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아이들
뿐만 아니고 어른들도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말은 천국에 대한 소망, 그것을 가지고서 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고 그러한 일을 통해서 보람을 얻고 있죠. 은혜교회가 무료급식 사역과 병행하고 있는 것이 지역아동센터입니다. 교회가 위치한 곳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동네이다 보니 돌봄에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도 많았습니다. 박영철 목사가 부임하기 전 교회는 담임 목회자의 잦은 교체로 교회 안팎의 신뢰가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무엇보다 보이는 상처부터 하나하나 치유해가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어디 하나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데가 없어 교회 앞마당을 놀이터삼아 노는 아이들을 보며 무료 공부방을 만들어 운영하던 것이 지역아동센터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겐 센터가 집이었고 정혜숙 사모님은 수십 명 아이들의 엄마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일을 시작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계속 제가 마음속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먼 발치해서 그림자로 따라가보자는 심정으로 사실 이 일을 하고 있고 한사랑 지역아동센터라는 이름도 한사랑이라는 이름이 예수님의 큰 사랑이라는 뜻으로 한사랑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제가 먹는 거 밥밖에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밥을 이제 처음부터 꾸준히 해서 식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밥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의 인격체라든지 모든 것을 그 만들어가는 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해요. 밥 속에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도 있고 나눔을 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먹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밥만 합니다. 놀아도 교회 가까이서 놀고 매일 점심도 함께 먹는 아이들. 시간이 쌓인 만큼 어느새 아이들은 서로에게 새로운 가족이 됐습니다. 목사님 어떤 분이에요? 약간 다른 사람 뭐라 해도 배려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예배를 잘 들어주시고 칭찬을 잘해요. 우리가 기분이 나쁠 때 막 위로해주는 칭찬 같은 거. 아이들이 모두 내 집처럼 드나들며 학교 온라인 수업과 숙제도 모두 센터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박영철 목사와 정혜숙 사모는 20년의 고단한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이었듯이 아이들에게도 이런 무조건적인 애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부 지금 주로 하고 계세요? 영어랑 국어, 수학, 사회 다 과학 다 같이 다 해요. 친구들 위해서 목사님, 사모님이 굉장히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로 간식 같은 거랑 밥을 해줄 때랑 뭔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일단 사모님은 네. 뭔가 잘 공부도 잘 가르쳐 주시고 밥도 뭔가 잘해 주시고 말도 잘해 줘요. 저한테 목사님은 그 화해지 않아요. 지금 뭔가를 잘못했는데 일단 타일르고 뭔가 뭘 잘못했는지 잘 알려줘요. 항상 감사하죠.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과 삶이 무너진 영혼들을 위한 섬김이 때로는 숨찰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짐이 아니라 힘이 될 수 있었던 건 그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목격하기 시작한 때부터였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낙심이 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은 또 사랑을 사랑하라고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바뀌어서 가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떤 아이 같은 경우는 저한테 침 뱉고 우리 목사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발로 차고 한 2시간을 띵깡을 부린 아이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대구로 갔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 그때 고마웠습니다고. 아, 그럴 때 감사가 됐어요. 이게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또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또 이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너희들은 약해도 나중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할 수 있다. 이게 제 소망이거든요. 우리 아이들한테 늘 하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생명력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숲을 지키는 구루터기 나무처럼 우직하게 한 자리를 지키며 살아온 세월 동안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아동센터와 교회를 통해 자란 아이들과 지체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박영철 목사. 어, 안녕하세요. 사모님, 목사님. 벌써 이제 초등학교 5학년 큰애가 올라가고 4학년, 2학년 다. 삼남매, 네. 그렇죠. 아유, 수고했어요. 애국자셔. 너무 이렇게 딸처럼 맞이하셔가지고 무슨 관계인지가 좀 궁금해서요. 아, 네, 제가 친정집 같은 곳이죠. 제가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주신 뭐 아버지, 어머니, 영적 아버지, 어머니 같은 분이세요. 목사님 통해서 이제 신학교까지 가게 되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아가씨 때도 이제 네. 사역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하면서 네. 사모로 또 섬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 사모님처럼 어떻게 보면 사랑으로 그냥 모든 걸 다 내어주고 오픈하고, 저도 그렇게 섬기고 싶어서 저도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 않죠. 네. 네, 집에 막 아이들이 막 몇십 명이 들어오고 막 이러면, 아, 이게 누를 때가 있어요. 저도 모르게. 근데 그렇게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네. 보시면 좀 마음이 어떠세요? 흐뭇하실 것 같아요. 순종을 잘한 것이 고마워요. 예수 믿는다는 것을 계산해보고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죽는 길인데 헌신하고 싶다고 하는 마음을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기왕이면 체계적으로 해서 더 교회를 세우고 큰 일꾼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 신학교를 하면 좋겠다. 또 아멘하고 순종이 했어요. 그래서 신학교 과정은 잘 마치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새 가는 남편을 만나게 하시고 둘 다 이렇게 주님 몸된 교회 섬기는 일꾼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너무 제가 감사하죠. 내가 고맙고. 한 영혼을 위한 진실한 마음. 전주 은일교회의 이러한 섬김이 20여 년의 시간 동안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열었고 사랑의 공동체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했습니다. 지역사회에 꾸준하게 변함없이 하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아, 교회는 진짜 필요한 곳이다.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사회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이 시대에서 빛을 발하고 칭찬받는 교회, 그것이 이제 기도 제목이고, 인간들은 부여하지만 하나님 변함없지 않습니까? 그 사랑 그 은혜 깨닫고 주님 의지해서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공급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런 마음으로 한쪽 귀퉁이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선한 일을 통해서 그러한 일과 그런 일꾼들이 계속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해왔던 일들을, 그런 생각입니다. 자매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묵묵히 걸어온 섬김의 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전한 하나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어두운 곳을 밝혔습니다. 전주온유교회는 오늘도 주님이 보여주신 길에서 멈출 수 없는 사랑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